혹시 죄송한데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본 영상의 CC 자막은 와플에서 제공받았습니다. 오늘은 진짜 미루던 연금, 국민연금 탈퇴 일시급 신청을 하려고. 제가 3년 동안 일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3년간 꾸준히 국민연금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돌려받을 거예요. 돌려받을 거니까 뭐를 여러 가지 무슨 서류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은근히 어렵더라고. 뭐요? 아, 여기 있다. 요게 이제 그 신청서예요. 청구자 본인의 성명, 사인. 뭐야, 이거 영어로 적어야 되나? 한국어로 적... 아니, 한자로 적자. 한자로 적으면 되겠지? 한자로 적고, 영주 허가의 유무일. 나 영주 허가 없죠. 생년월일미주쇼. 이거는 알파벳 대문자로 부탁드립니다. 네. 얼마나 걸린다 그랬더라?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어오는 데까지. 잊을만 할 때쯤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서 원천징수인가 뭐 세금이 또 20% 뺀 상태로 들어와서 그건 또 따로 신청해야 되는데 그건 또 일본에 있는 사람한테 뭐 일본에 있는 사람이 또 신청을 해야 돼가지고 사촌동생 찬스를. 주말인데 왜, 아 주중인데 주말 아니야, 주중인데 왜 이렇게 사람 많아? 주중인데 5분 10분 거리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상관없이다. 오 너무 시원해. 근데 그니까 야 이러니까 나오는 자켓은 있어? 있어. 여기가 요즘 핫플레이스더라고. 그치 코마한테 갈 데 없을 때 이런 데가 짱이지. 짱이지. 데이트야 죄다. 아 짜증나. 괜히 오자. 이뻐! 맨날 광안대교만 보다가. 아, 그러네. 이쁜데, 솔직히 그것만 보면 광안대교가 이쁘지만 이런 게 없잖아, 여기는. 바다니까. 혼자. 어둡긴 한데, 걔도 좀 보이네. 아, 여기 벤치 다 있네. 좋다. 여기가 그 라면, 한강라면 끓여 먹는데. 근데 벤츠가 지금 빈 데가 없는데? 그지? 저녁 안 먹었지? 안 먹었지. 너도 안 먹었지? 사과를. 너는 네. 안 가려지는구나, 이모가. 아니 여기
라면이 보여? 안 보여. 잠깐 위에서 밑에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요. 오, 맛있겠다. 지금 조명이 되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을? 짠! 네, 안녕하세요. 저 죄송한데 혹시 남자 친구 있어요? 이분이 왜요? 감사합니다. 이거 봐, 내가 말했잖아, 넌 가려서 찍어 나가니까. 많이 봐도 22이야. 나보다 훨씬 어려. 우리 치킨 시켜야겠다. 맛있지? 응. 괜찮지? 재밌다. 아, 재밌다. 아니면 너 라면 아니, 마스크 다 끼웠었는데 어떻게 봐. 튀어나온다고. 여기로 온다, 안 온다? 온다. 그건 아니야. 우리가 야, 저기로 받으러 가야 되는 거야. 안 좋아해. 진짜? 근데 먹어. 손에 들어가는 거 얘기한 건데. 양념 치킨! 맛있겠다. 색깔 봐, 미쳤어. 미친 거 아니야? 대박이다. 냄새 봐, 대박. 어, 어떡해. 젓가락. 어떻게 언니 양념 안 좋아하는데? 안 해도 돼. 너무 눈부셔서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하자. 언니가 밝게 할 수 있어. 난리 하나 진짜. 프리타가 진짜 오랜만에. 나도.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너는 엄마처럼 너는 될 수 없다야. 대단하신 분이 여깄네. 나의 불국사.